비명들의 이런 반발에도 당 지도부 마이웨이입니다.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으로 가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. 송파갑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식으로요. 이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문학진 전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. 정현주 기자입니다. 민주당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에게 국민의힘 현역 지역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. 서울 중성동갑 출마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.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. 임 전 실장 측은 성동구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약세 지역이라고 반박하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. 오히려 중성동갑 유세 일정을 두 배로 더 늘려 출마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. 임 전 실장 측은 12년 만에 성동으로 돌아와 안 떠난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키면 정치인 임종석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전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불출마 요청을 받고 비선 의혹을 제기한 문학진 전 의원도 오늘 컷오프됐습니다. 민주당은 경기 광주일 지역의 3인 경선을 확정했는데 문 전 의원이 찐명이라고 문제 제기한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도 포함됐습니다. 문 전 의원은 사천을 자행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. 공천 내용이 번지고 있지만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. 그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. 공관위는 내일도 경선 지역 등 공천 발표를 이어갑니다.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.